오늘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7편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너무나 이 말씀이 저한테는 벅찬 감동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너무 벅차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쓴 시냐.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쓴 시입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주를 찾나이다 그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는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볼 때 얼만큼 간절히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정말 나는 얼마만큼 주를 찾고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주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낙심은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얼만큼 우리가 부르짖고 그분을 찾고 있고 그분의 손이 나에게 응답을 하여 주기를 바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부르짖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아무것도 위로를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도 않고 다른 위로를 구하지도 않고 그 바벨론에 끌려간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나 한탄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이 글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지를. 근데 어느 정도 구해요? 그가 잠을 자지 않으면서
주님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찾는데 밤에도 그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어요. 남들은 편안히 잠자는 밤에 정말 손을 들고 그 주님이 바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이 고통이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기를. 그런데 아삽은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함 속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처절하게 무너진다면, 이와 같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고 있음 때문에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얼마만큼 이와 같은 정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주 앞에 애통으로 무릎 꿇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손을 들고 주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어떤 물질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어떤 좋은 소식으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아삽은 그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간 것이었고 이방 나라에서 이와 같은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것이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을 상하게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핏방울이 되게 그렇게 애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애통함은 그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있거든요. 동문이 그곳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주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애통하며 울부짖은 그 예수님의 기도,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이 단순한 눈물은 아닌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주실 일을 바라고 그 구원하실 일을 바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들을 올려드린 이유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끝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의 경외하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이시라는 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 때문에 그 심한 통곡으로 눈물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께 눈물로 간구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삽도 그와 같은 눈물로 지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주 앞에 그 심령이 상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가고 있는 교회를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은 십자가 단 하나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를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상달이 됐고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경외라는 뜻은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아삽이 이와 같은 애통하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은 자 같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자기가 그 심령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서 주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나라도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얼만큼 무너졌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만큼 지금 사단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세상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자들이 애통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는 애통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따라서 가고 있죠. 여러분은 얼만큼 그 무너진 것들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무너져 있고 내 주위의 형제 자매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무너지고 무너져 있는 이 상태는 우리가 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믿고 그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가 그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랬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이 말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잘 아시는 말씀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이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레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아삽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잉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잉태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여자로 표현됐고 처녀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한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때문에 애통함으로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마태복음 2장 18절에 왜 했느냐? 그 이유는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아기 예수가 자기의 왕권을 침범하니까 그를 죽이고자 해서 두 살 아래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였을 때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지역을 바로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오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사단의 역사를 헤롯이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방해했고 원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그 지경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을 때 그 라마의 통곡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라헬이 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해서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으나 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했기 때문이요.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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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의 영에게. 세상의 영에 포로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애통도 하지 않아요. 무너져 있으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인 우리 심령이 무너져서 이 안에 예수님이 있을 수도 없는 심령이 되어져 있으면서도 애통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와 같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자들을 이와 같이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바벨론에 비록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통곡하는 그들의 심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무너지고 종살이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멈추어라. 여러분, 근심에 쌓일 때, 낙심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이와 같이 너희가 죄를 졌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 너희가 육체로 이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결단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우리 주님이 바로 돌아오신다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명년 이맘때면 돌아오리라. 자, 명년 이맘때 그러니까 딱
그 다음 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1년 후에 이삭이 낳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곧 주님이 올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표징이 뭐였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였어요.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명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명년 이맘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누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누구 가운데? 바로 자기 백성 가운데 돌아오신 거다 이 말이죠.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간 것 같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예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무엇으로 돌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하나님, 고레스 왕으로 칙령을 내려서 그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이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야 해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야 됩니다. 낙심은 떠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돌아오시도록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무너진 것을 세우게 하시고 그분이 그 나라를 내 안에 세우게 하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 나라의 어디에?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 내 심령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임함이죠. 그렇게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건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일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하고 의지하면서 그때의 이 아삽의 노래예요. 그가 무엇을 해요? 5절에 보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그리고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가 이제 그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때, 낙심할 때, 고통이 올 때 뭘 기억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맛보고 기쁨 가운데서 노래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고난과 고통과 어떤 낙심의 순간, 처절한 환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고 고통 가운데서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지금 상황은 바로 내 잘못이라. 이 이스라엘의 잘못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겪어진 것일 뿐이지 하고 그는 잘못된 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기억한 것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기억했다라는 거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도대체 뭐지? 하고 보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은 지존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해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때 구원의 나를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여서 옛적에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가 아니라 묵상하며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그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면 묵상을 하시면서 뭘 생각해야 돼? 구원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가 사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반복해서 사복음에 똑같은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그 사건을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분명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만은 구원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뿐이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걸 분명히 나타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한 자는 그것을 또한 말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주의 행사를 말하리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말하리이다. 내 입이 주님을 말하고 내 입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건 무엇이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 이제는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이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나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어디서 죄 가운데 회개하오니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그는 바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 그 일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사건이죠.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이렇게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건져내신 모든 것들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휘장 가운데로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신 그 십자가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한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이 세상에 비추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고 번개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이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요동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지심을 나타낸 사건. 우리는 이 아삽의 출애굽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분을 다시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낙심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사건을 다 증거하고 있어서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이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믿는다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으나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통해서 밤을 새며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셨던 것도, 눈물과 통곡의 간구를 하셨던 것도 주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원함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명도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등을 돌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만 않는다면, 끝까지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전부가 되어져서 나는 할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표징을 내 마음에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할례 표징을 내 마음에 가졌다라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진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어떤 순간에도 이 아삽처럼 사람으로
위로받거나 어떤 물질로 위로받거나 즐거운 것으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유익한 것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 원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것만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리라는 말, 너의 자손들이 돌아오리라는 말, 이것은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담이 세워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이 말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멘, 우리 주님만 경외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하고만 우리가 매일 간다면 이 모든 일이 즐거워야 되겠죠. 육은 연약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즐겁고 기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아삽처럼 부르짖으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주님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힘이 나죠? 여러분 힘나세요? 아, 그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냥 낙심될 것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한 영혼도 남기지 않고 다 주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전능자의 그 오른손의 해가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오른손의 해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십자가가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진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시는지 그 감동 받으신 대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아삽이 주께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되 그 심령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소망하며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손을 들고 주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주님이 이렇게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지는지는 않는 것인가? 그가 참으로 심령이 애통함으로 상할 만큼 절망과 고통만이 뒤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벌론의 그 포로의 삶은 아삽의 시를 통해서 얼마나 철저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일, 근심하는 일, 고통 가운데 있는 일,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전능자의 오른손에 해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심을
만군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을 기억하며 그들을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오직 그가 기억하는 것 바로 나의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에 놓이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심령을 애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하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삽이 그 일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그 몸에 다 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로 또한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을 소망으로 믿고 바라보고 또 일어서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그것을 그 입으로 말하는 아삽처럼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이 십자가를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찬송하며 그 어떤 것에도 낙망치 아니하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온 세상에 다 나타내시고 주님 그 이름의 영광만을 나타내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모세와 아론이 사용되어진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를 사용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천지에 전파되어져서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그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 아니함을 받으려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삽의 고백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 주 하나님으로만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만을 바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찾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그 증표로 보여주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전능자의 그 오른손의 능력의 표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옵시고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고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바라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로 이끈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가 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루시옵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